안녕하세요 여러분, 찐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3D 프린터를 한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킹룬이라는 친구입니다.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앞광고 뒷광고 제대로 표시 안 하면 정말 난리가 나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이거 무료로 제공받은 건 아니고 반만 냈어요.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이건 뭐라 해야 되냐? 앞광고? 모르겠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뚱딴지 같이 이렇게 협찬을 절반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3D 프린터를 한 대 공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내용물이 어떻게 들어있을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새 프린터를 이렇게 뜯는 게 제가 원래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던 엔더3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설레네요? 영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짜자잔. 자, 대충 설명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글 표시가 없는데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입문을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필라멘트의 홀더를 이렇게 별도로 준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Accessory case. 오, 뭐 간단한 공구들도 있고 커플러들도 있고 USB도 주고 이것저것 주고 뭐 잘 주는 것 같아요. 받으면서 참 웃겼었던 게 SMPS가 외부 전원으로 별도로 나와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킹룬 같은 경우는 챔버가 없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번 영상처럼 챔버를 만드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적의 환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SMPS 자체를 챔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발열부를 잘 신경을 써준다면 화재 위험도 적고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스크류들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3D 프린터들과 다르게 요즘 3D 프린터들은 정말 조립이 엄청 간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두 개만 조립하면 완성되는 수준으로. 자, 본체랑 이렇게 한꺼번에. 오케이. 구성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딱 보면 알겠죠? 여기다가 쳐박아 버리고, 응? 여기다 이거 올리고, 응? 여기다 붙이고, 응? 막 다 했을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5분? 5분 정도면은 프린터 조립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짜잔. 자, 이렇게 이쁘게 수직을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뻔하겠지만 이 녀석을 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이렇게 배드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받은 거 이거 잠깐 임시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요. 자, 이 친구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쪽에 있는 여보세요? 자, 예전 킹룬과 다르게 이번에는 커플링이 플렉서블한 그런 커플링이 아니라 직결형 타입이랑 거의 다를 게 없는 녀석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은쌤이 저한테 줬었던 버전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된 지금 버전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겠죠. 나 기대되는 게 팬소음. 팬소음은 이거 얘네들 이거 잡았을까? 저번에 엄청 시끄러웠는데. 네, 이쪽에 리드 스크류. 스크류도 이렇게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 전원 투입까지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SMPS에다가 220V 전원을 입력을 시켰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24V를 왼쪽 이쪽에다가 짜자잔. 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제가 지금 전원을 넣기 전에 한 가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킹룬을 쓰는 유저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기계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는 별로 안 납니다. 스텝 모터를 가동시키는 드라이버 자체가 TMC 드라이버라서 되게 조용하게 막 끼기 왕굿 이런 소리는 나진 않고 되게 조용한데, 이 썩을 놈의 쬐깐한 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SMPS에도 펜 하나가 있어요. 방열펜. 근데 이 방열펜에서 소리가 더럽게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소음이 있는 부분에 개선이 있는지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 부분을 으차. 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와, 진짜. 아, 이거 펜 좀 개선 좀 해달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옛날. 자, 일단은 뭐 소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은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킹룬 유저들이 펜을 다 뜯어버려가지고 조용한 친구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펜에 따라서 소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좀 비교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바로 가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레벨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홈. 홈 스위트 홈. 그죠? TMC 보드가 적용이 돼서 되게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크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Z축의 홈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야, 초점 내라 이 새끼야. 오케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디폴트 Z축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스크류를 조금 조절을 해줘가지고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최대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사용하고 계시는 A4용지 한 장 레벨링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벨링 이거 레버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잘 조절을 해줘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해주면 되겠죠. 자, 왼쪽이 맞았으면은 오른쪽도 맞춰주도록 하고요. 자, 레벨링은 적당히 맞췄고요. 기본적으로 프린터를 살 때 같이 동봉시켜준 게 있습니다. USB 리더기랑 같이 16기가짜리 샌디스크를 넣어줬어요. 기본적으로 안쪽에 들어있는 모델링 파일을 한번 출력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남자는 핑크지! 알지, 시끄러우니까 좀 끌게요. 레벨링 깔끔하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뽑았더니 잘 나왔어. 어떡해. 자, 한번 출력물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씻고 떼야 되는데 몰라요. 근데 내가 뭘 뽑은 거지? 바닥면에 부착도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뽑힌 것 같아요. 하나만 너무 뽑으면은 비교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SD카드에 이렇게 샘플로 들어있었던 친구 중 하나입니다. 같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뽑아봤고요. 와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위에다가 달아줘야 된다던가 좀 다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퀄리티 되게 괜찮은데요? 이거 어디다 쓰라고 준 거지? 여기다가 쓰라는 건가? 이번에는요, 기본적으로 있는 이 자석배들을 제거를 하고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 탄소 유리배드. 패턴이 약간 있어요. 근데 유리입니다. 일전에 제가 엔더3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탄소 유리배드를 제게 애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주문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으로 나온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탄소 배드로 뽑아본 아까랑 동일체입니다. 배드가 가열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이 되게 쫀득쫀득하게 잘 붙어 있거든요. 근데 씻기만 하면은 정말 작은 힘에도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자, 보시면은 약간 유광과 무광이에요. 아무리 유리 배드여도 일반 유리가 아니라 위쪽에 레이어를 씌워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여기 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고 파트 2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킹룬으로 뽑은 녀석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헤드가 좀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녹색 출력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소음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을 저소음 그리고 되게 조용한 친구로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는지, 소음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소음 데시벨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출력도 되게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파트 2를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샤.